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하는 튜터 엔진입니다. 엑셀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업무를 보실 때 엑셀이란 프로그램에 내장된 이 많은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20% 정도 되는 엑셀 프로그램 기능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그림 삽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림이라든지 어떤 이미지, 텍스트 상자, 도형 같은 것을 통틀어서 엑셀에서는 개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복사를 하고 이동을 시키고 배치를 어떻게 하고 그룹화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실무에서 활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핵심 키포인트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엑셀에서 대표적인 단축키를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키들이죠. 그래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를 조합해서 마우스 좌측 버튼과 조합을 했을 때 복사, 모서리에 그림 붙여넣기, 직각 이동에 대한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배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배치에 대한 기능은 다른 엑셀 어떤 강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도 많이 살펴보셨겠죠? 저는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을 이번 시간에 한번 짚어드려볼게요. 그리고 그룹화를 해야 되는 이유와 어떻게 그룹화를 하는지, 배경 제거에 대한 재밌는 기능도 한번 배워보고요. 개체를 드래그 다운해서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아이콘, 리본 메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로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이미지 이 그룹들을 그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기준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각 모서리에 이렇게 조절점이 생겨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에도 조절점이 나타나죠. 지난 시간 제가 차트를 만들 때 언급드렸듯이 모서리에 있는 이 끝부분 있죠. 항상 이 친구들을 밀고 당기고 해주셔야지 비율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 튤립은 컨트롤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마우스 커서 모양이 화살표 흰색에 플러스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붙게 돼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다중 선택이 되고요. 한 번 더 튤립 아랫부분에 있는 이미지까지 클릭을 해 주시면은 각각의 이미지에 조절점들이 생겨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고 그룹화라는 메뉴 보이시는데 타고 들어가서 그룹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는 각각의 이미지에 조절점들이 생겨났는데 이번 시간에는 크게 조절점이 한 개만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아 그룹화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화된 상태에서 개별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은 그룹화되었지만 이 이미지에 대한 어떤 기능을 나름 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 팁을 알고 계시고요. 일단은 ESC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화가 된 상황에서 마우스와 조합해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버튼인데요. 컨트롤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십자가 조그만 모양이 생겨나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거나 아래로 드래그 하면은 계속해서 이미지들이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컨트롤 Z, Z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Alt키와 조합을 시켜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실선 보기에서 눈금선을 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각각 셀 주소값을 가지는 셀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Alt 버튼을 누른 채 지금 Alt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단 위에 단축키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Alt 버튼을 누른 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셀이 만나는 이 지점에 이렇게 조금 탁탁 끊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거는 사용자가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느낌을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셀을 지나가는 이 구간에 이렇게 탁탁 조금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셀 주소값을 가지는 이 구간을 지날 때 이렇게 한번씩 탁탁 부딪히게 됩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 텐데 Alt 버튼을 조합해서 마우스 좌측 버튼과 이렇게 함께 움직이게 되면은 셀 이 구간에 모서리 부분에 정확하게 이렇게 배치시킬 수가 있다는 것도 팁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Shift 버튼을 누른 채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평행을 유지한 채 직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위아래 위쪽에도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죠.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평행을 유지한 채 그래서 위아래 가로 세로로 움직일 때 직각의 형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컨트롤과 Alt와 Shift에 대한 기능 짧지만 임팩트 있게 한번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림을 그룹화해 보아라 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룹화를 했고요. 배치에 대한 기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펭귄과 튤립, 지금 등대 모양은 튤립에 가려서 잘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나는 이 펭귄을 그룹화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이 튤립보다 앞으로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 주시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면 배치가 이렇게 바뀌어져요. 자, 펭귄, 튤립, 등대. 그런데 등대는 튤립 때문에 가려져서 잘 안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룹화 된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그룹화 안에서 등대 이 이미지를 다중으로 선택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굳이 컨트롤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룹을 전체 선택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만 한 번 더 등대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시면은 튤립보다 앞에 배치가 되죠. 그리고 이 친구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펭귄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 부분 밑에 있는 맨 뒤로 보내기를 한번 선택을 하시고 부둥 모양을 타고 들어가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뒤로 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뒤로 보내기는 한 단계 한 단계 걸쳐서 이렇게 배치를 바꿔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뒤로 보내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뒤로 보내기를 클릭을 했습니다. 지금은 펭귄이 튤립보다 뒤로 한 단계 보내줬습니다. 이번에는 등대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이번에도 뒤로 보내기에 부동호 모양을 타고 들어가서 뒤로 보내기 이렇게 눌러볼게요. 이번에도 뒤로 잘 보내졌네요. 이 친구들을 전체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도형 서식, 그림 서식이라고 메뉴가 보여지실 거예요. 그냥 이 친구들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는 도형 서식이나 뭐 그림 서식이란 단어가 자체가 없죠. 탭 메뉴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을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만 팝업이 됩니다. 여기에서 도형 서식 이렇게 눌러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이 부분에 보시면 정렬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정렬에서 선택창이라는 이 메뉴가 있어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시트 안에 이미지화 되어 있는 즉 개체들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 그룹 30번이란 게 이 친구가 선택되어져 있으니까 녹색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빈셀 이렇게 클릭을 하면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 부분에 활성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그냥 뒤로 보내기 또는 앞으로 보내기를 했을 때 여기 있는 그룹화 되어 있는 그림 5, 3, 4에 대한 위치가 한 단계씩 조정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등대를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한 번 더 클릭하면은 그룹 30번 안에 그림 3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에 그냥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숫자 5번 아래 있었는데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타고 들어가서 앞으로 가져오기를 했더니 그림 5번 위쪽으로 이렇게 얹혀졌어요. 그래서 그룹화 되어 있거나 그룹화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핵심 키포인트 이 부분을 딱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가장 상단에 직사각형 29번이라는 이미지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죠.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뜻은 다른 어떤 개체들보다 위에 표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드래그를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모든 이미지들을 이렇게 덮어버리죠. 왜냐하면 이 친구의 위치는 가장 순서적으로 봤을 때 윗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쭉 내려서 가장 아랫부분으로 드래그 다운해서 놨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29번 이 친구는 이렇게 가져가면은 모든 개체, 그러니까 이미지보다 아랫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선택창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배치를 잘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체 선택을 드래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이 마우스 커서 모양은 십자가 형태의 흰색이죠.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싶지만 선택이 되어지지 않고 시트에 있는 셀들만 선택이 됩니다. 이때는 홈탭에 쭉 타고 들어가시면은 찾기 및 선택이라는 리본 메뉴가 있는데 클릭해서 펼쳐보시면은 아랫부분에 개체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개체 선택이라는 메뉴는 좀 숨어있기 때문에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개체 선택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여지는 이 화살표 모양 원래는 십자가 형태의 좀 통통한 흰색 십자가였다면 지금은 이 화살표 모양 흰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 개체들이 동시에 선택이 되고요. 선택되어진 이 구간에도 선택되어진 개체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계속해서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시트에 오더라도 계속해서 이 친구 기능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쵸? 또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개체들이 계속해서 선택이 되어져요. 그럴 때는 항상 ESC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지 이 기능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야지 다시 한번 엑셀 시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ESC 버튼을 누르는 걸 깜빡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체를 드래그를 할 때는 반드시 사용을 하시고 나서는 ESC 버튼으로 마무리까지 해주셔야지 다음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우리가 봤던 순서인데요. 이렇게 이미지가 여기 동물과 식물로 나눠져 있고 여기 제가 셀을 통합을 해 놓은 이 구간에 이미지 크기도 어느 정도 맞춰 놨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 사각형 안에 정확하게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그랬더니 좀 공백이 생기고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식물도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선 이 부분에 모서리에 딱 위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붙지가 않아요. 이때 우리는 아까 위에서 배웠던 Alt 버튼을 누른 채,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를 선택하고 Alt 버튼을 누른 채 이 느낌적인 이 느낌을 느끼셔야 합니다. 사용자께서 자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셀이 있는 부분을 지나갈 때마다 탁탁 한 번씩 긁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잘 배치를 해두면 쉽게 이 사각형 박스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 개체를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은 깔끔하게 이 셀 테두리 안에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재개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예시는 하이 버전, 그러니까 오피스 365나 2019 버전, 뭐 16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배경 제거라는 메뉴를 썼을 때 이렇게 메뉴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일단은 배경을 제거하고 싶은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림 서식이라는 탭이 생겨났어요. 평상시에는 이 그림 서식이라는 탭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 개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그림 서식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이 친구를 클릭해서 타고 들어가면은 가장 왼쪽에 배경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상위 버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같이 한번 볼 겁니다. 배경 제거를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미지, 선택되었던 이미지가 이렇게 자주색 모양으로 변하죠. 컨트롤 눌러서 키를 조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보관할 영역 표시라는 이 연필 그림이 있는데 일단 한번 클릭을 하고 밑으로 이동할게요.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지 쪽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 연필 모양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선명한 구간과 자주색으로 칠해진 구간이 보여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주색 부분을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툭툭 쳐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배경이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됐죠. 깔끔하게 된 걸 확인하고 나서 빈 셀을 콕 찍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있는 이 그림이 마지막에 있는 이 그림처럼 배경이 제거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친구 조절점이 보이죠? 조절점이 보이는 하이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조절점을 밀고 당기고 해서 이 자주색 부분과 선명하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경계를 사용자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 했을 때 바깥으로 빠져나오셔서 땅 찍어주시면은 오른쪽에 이런 배경 이미지를 제거하는 그림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림 삽입, 즉 개체 삽입에 대한 부분을 시간을 하게 돼서 좀 봤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거는 핵심 키포인트만 잘 알아두셔도 이렇게 개체를 삽입하고 복사하고 이동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시고요. 항상 이미지, 차트 이런 것들은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보여지는 채우기색 윤곽선 뿐만 아니라 이 그룹화 그리고 배치에 대한 것들 항상 사용해 주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수업을 같이 했던 이 부분 같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실무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